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어! 코부코가 이번에 그 상향을 먹었다고 해야 되나, 좀 바뀌었거든요 스킬이. 이거 행운의 손바닥을 먹으면은 코부코가 거대해지게 바뀌었거든요. 이거 먹고 코부코 덱 한번 가보자. 아이템도 연운 망토라서 괜찮거든요. 난동꾼 하나 받아주고. 아, 코부코 템이 없네요. 그래서 레드 하나 가야겠습니다 그냥. 근데 괜찮아. 야, 아이템이 덤블조끼, 용발톱, 구원 지금 반쪽씩 다 있거든요, 절반씩.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상향을 먹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코부코가. 하지만 거대해졌다는 거. 거대해지면 됐지 뭐. 나르가 이성이 붙었는데 굳이 보고 싶지 않네요. 나르 이성 띄워서 뭐합니까, 그쵸? 티모나 하나 집어넣고. 코부코가 여기 하나 있고, 난동꾼 막대한 얘기야? 아닌 것 같은데? 훈령 세나덱 이런 것 같은데 느낌이? 현자. 아, 행운이 있네요 코부코. 근데 뭐 2성 정도만 겹칠 거라 괜찮긴 해요. 행운이 두 명이 있네? 아, 이 뭐 코부코가 조금 겹치긴 하겠는데 행운 애들이랑. 괜찮습니다. 뭐 2성 정도 겹치는 거라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행운이면은 어차피 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2성 자체를 안 띄울 것 같은데 그냥. 어, 그렇지. 어, 유원이나 먹어왔어. 어, 이거 코부코 스킬 쓰면은. 아, 너무 모션이 너무 길잖아 코부코야. 쉔 이성이 붙고 있네. 쉔 영웅 증강체 먹으면은 절대 이딴 식으로 안 뜨면서. 코부코 덱으로 가는 거 아닌가? 쉔이 그냥 쏟아지네요 그냥 아주. 알룬이 티모보다 더 잘 묻힐 것 같아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냥. 조금 매칭은 좀 안 좋게 잡힙니다 지금 퐁당퐁당하게. 이거 삼성을 붙여야지 커지는 건가? 그냥 행운의 손바닥이 있으면 거대해진다고 돼 있는데 거대한 거 전혀 모르겠는데. 원래 사이즈잖아 이거. 아니면 이미 큰 건가 이게 조금? 큰 거 같기도 하고. 어, 리븐까지. 오, 코부코 나이스. 6마리 아트록스 이성 띄우자. 용발톱 하나 만들어주고. 좋아요. 어, 포식 좋다. 코부코 하나 더 주잖아 여기서 심지어. 포식 갈게 포식. 코부코 이제 두 마리 남았지 그러면은. 이거 봐, 쉔 쏟아진다니까 이거? 쉔 덱 안 가는 거 알고? 이 게임이 이렇다니까? 아, 이거 근데요 님들아, 이거 니코 있잖아요 3코짜리 니코. 코부코 나오면 그냥 바로 쓰고 레벨업 칠게요. 뭐, 탐켄치나 이런 거 삼성 볼 때 쓰느니 코부코 그냥 한 턴이라도 빨리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붙여가지고 체력 관리도 하고 코부코가 킬 내면은 돈도 어차피 떨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진짜 퐁당퐁당하게 잡아준다니까 매칭을. 연승 중인 피 110짜리를 나를 왜 매칭을 시켜주냐고. 야, 코부코 하나만 줘봐. 어! 됐다. 그렇지. 지금부터는 그래도 다 이기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이제. 좋습니다. 여기 행... 야, 근데 벌써 30스택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조우자가 아리가 이게 체력을 늘려준 게 아 좀 안 좋아요. 행운들이 좀 고점이 높아졌죠 이것 때문에. 체력 늘려준 것 때문에. 일단 다음 턴에 까지는데 지금 이거 보상을 받진 않을 거 아니야. 애니나 조이 있으면 오행운이네. 갑옷 먹고 덤블조끼 그냥 아이템 끝낼까 일단은? 끝냅시다 그냥 아이템. 이거 코부코 그 유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걸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풀템 들어갔습니다. 코부코 근본 풀템까지. 좋아요. 이제 레벨업만 쭉 밀면 되거든요 저는. 이거 암영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귀인이 제가 지금 하나가 탐켄치가 귀인이라 이렇게 하면 귀인이 받아지는데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더 좋은 귀인 없냐? 키아나? 키아나나 잭스 뭐 둘 중에 하나 넣어야겠다. 아지르는 힘들고. 알룬 이성 좋은데? 경험치 비용이 감소하는 것도 좋죠. 저 어차피 레벨업만 이제 레벨업 밀릴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9레벨까지 달릴 거거든요 코부코 이미. 어, 야 코부코 크긴 하다 지금 보니까. 어, 그렇지. 돈 복사해 와 그냥 빨리. 그렇지 나이스. 이거는 알룬이 이게 암영 처형이 있어가지고 코부코가 세게 때려서 잡아야 돼. 아니면은 체력이 애매하게 남으면은 처형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지금 되네요. 호보코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뭔가 아까 방금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거? 어? 사일러스 뭐야? 귀인을 빼고 육난동꾼을 받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아, 귀인 한 턴도 못 썼어? 천사 하나 들어가자 사일러스. 아, 저 귀인을 쓸 일이 없네 그냥. 레벨업 그냥 쭉 밀어 그냥 9레벨에 이렐리아 세트 찾을 때까지. 그리고 이거 다음 턴에 증강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난동꾼이 나와서 팔란동꾼 좀 해줘라 제발. 아 잠깐만 찬란한 아이템? 보건대캡 말고. 아 난동꾼 없냐 하나? 신병 굳이 먹어야 되나? 어차피 9레벨 갈 건데 찬란한 아이템으로 몰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덤불 용발톱? 또 뭐 나쁘진 않은데 찬란한 아이템 가자. 찬란한 용발톱이 제일 좋더라고요 코보코한테. 저번에 봤었는데 구원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난동꾼이라서 근접 유닛이 많은데 찬란한 구원 가면은 범위가 넓어지니까. 근데 용발톱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용발톱으로 가겠습니다. 갈리오 가고이를 볼까 아니면 크라운가드 사일러스를 갈까. 근데 크라운가드 사일러스를 갑시다. 왜냐면은 갈리오가 애초에 지금 있지도 않는데 갈리오템을 봐서 뭐하냐 이거지. 지원 아이템? 순교자의 미덕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란두인도 괜찮긴 한데 쓸데없이 큰 보석으로 추가 피해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난동꾼 덱이라 저 전투가 어차피 길어지잖아요. 기원전 하나 받을까 알룬? 스킬이나 잘 굴리라고? 이거 알룬한테 줄게요 쓸데없이 큰 보석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 레벨업만 쭉 밀면 돼요. 뭐 잘하면은 10레벨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그 경험치를 깎아주는 판이라서 9레벨에서 굳이 리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덱파워가 좀 나온다면은? 9레벨 일단 9레벨까지는 안 질 것 같긴 한데 9레벨에서 조금 덱파워를 확인을 하고 9렙 리롤을 좀 치고 갈지 아니면은 10레벨을 그냥 바로 가버릴지 좀 정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쉽지만 난동꾼이 안 나왔기 때문에 팔란동꾼이 안 되니까 육난동꾼 기반이면은 뭐 렉사이나 필요가 없는 애들을 좀 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점도 좋죠. 지팡이 하나 더 먹고 이온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사일러스? 지팡이 하나 먹어놓자 일단은. 포식이 있으니까 얘 원래 그 피바라기 같은 거 주잖아요 피읍템 하나.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갈리오가 나왔네. 아 맞다 행운 확인해야 돼. 잠깐만 여기 행운 다 깠네. 리산드라 이성 붙었고. 와 이거 몇 스택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야 여기 진짜 운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 조우자가 그 체력 늘린 거 있잖아 이거. 이거 아리안이었으면 죽었죠 P13이면은. 심지어 9레벨 가라고 경험치도 깎아줬어. 저거 행운한테 너무 운이 좋게 작용했는데 조우자가. 행운 저거 아유 저 보상 좀 크게 깐 거 같은데. 도장 왜 이렇게 많아. 심지어 찬란한 도장도 있잖아. 야 이거 몇 보상이냐 이거? 나 어디서 봤는데 이 보상? 도장에다가 찬란한 도장에다가 오른 도장까지 지원 도장도 있냐? 이거 95스택이에요 그리고 5코 두 마리 나온 게 뭐 아지르, 이렐리아, 리산드라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5코 붙은 것 같고. 그러면은 95스택 정도면은 솔직히 저것도 웬만하면 1등 하긴 하는데 그래도 비벼볼 껀덕지라도 있긴 해요. 저 정도면은 어떻게 잘하면 이길 것도 같은데? 내가 잘 성장만 하면은. 코브코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긴 하거든요 들어가시고요. 포삼성은 뭐 견제할 거 없냐? 왜 보호막이 있냐 여기는. 이거 버그죠? 리신 4마리? 리신 견제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피가 74나 되기 때문에 리신이랑 뭐 사쿠는 견제할 거 없는데 여기가 조금. 근데 여기 이거 솔직히 도장 기반이라 이거 나 코보코가 이길 것 같은데? 도장 기반 저게 그냥 심플하게 적절한 덱파워가 나오긴 하는데 잠깐만요. 노틸러스 이성 그냥 쓸까 이거? 사쿠 이성이면 그냥 쓸. 야 코보코 커졌다. 아 점점 커지는 거 맞는 거 같은데요? 이거 세트랑 같이 쓰자. 노틸러스 이성 붙여서 파수꾼 받자. 그냥 쓸만해 이거는. 이거 그냥 아이템 다 나왔는데? 아니면은 아니, 무대 가면 딱인데 그냥? 그쵸? 아 저 녹았네. 쓸데없이 큰 보석 못 터뜨렸네. 근데 코보코는 못 뚫을 거야 여기가. 그쵸? 코보코를 뚫을 순 없어 너는. 자, 코보코 이거 태산입니다. 찬란한 용발톱이에요 저. BF소드 먹자. 태산입니다 여기.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다음 턴에 9레벨 찍히고. 야 코보코 미쳤는데. 아, 정신 나갔는데요 이거. 그냥 10레벨 갈까요? 10레벨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리산드라만 어떻게 해결하면 이길 것 같은데. 코보코 점점 커지는 거 봐.
유물 승천의 부족 하나 나오더라도 아 근데 아이템 빼줄 수가 없다 야. 아 아이템 제고기가 없어요. 아 이거 사일러스라도 줘야겠네 승천의 부족. 아 코보코의 승천의 부족 영웅증강체의 승천의 부족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여기서 어쩔 수 없다. 사일러스 너라도 해라. 너도 뭐 캐리윤 이식이나 하니까 괜찮아. 아 진짜 왜 이럴 때 나오냐. 아이템 제공이 없는데 아 아쉽네요. 코보코 영웅증강체 아 저 승천 못 터뜨렸네. 근데 이거 너 혼자서 이길 수 있지? 코보코 영웅증강체 승천의 부족 진짜 한 번만 해보고 싶었는데 아 아쉽다. 자 이거 스킬 쓸 때마다 하나씩 죽습니다. 코보코 이거 그냥 괴물이야 이거는 그냥. 어우 스킬 쓰는 거 무섭다 야 괴물이야 그냥. 와 아니 5천 딜을 박아버리네 그냥. 레벨업 되지 않나 이거? 된다 10레벨 됐다. 우디를 그냥 쓸까 이거? 스테라를 우디를 줄까? 세트한테 줄라 그랬는데 이거 우디를 주자. 세트 자체를 안 쓸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갈리오랑 와 여기 아직도 안 만났네. 아니 이거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데 여기 너무 세졌는데 이미? 아 제로템은 어디서 난 거냐 근데? 아 리산드라가 먹어왔나 보다. 아 리산드라가 아이템 먹어왔니 너? 아 그러면 이거 무대 만들어버리면은 이건데? 전역갑주인데 전역갑주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딴 거 아이템 봐야겠는데 무대가 아니고 피바라기 스텔하게 방파자를 봐야겠는데요 이거? 아 여기 인제아 만났네. 아 이거 리산드라한테 죽었다. 리산드라 어? 리산드라 죽었는데 여기? 코보코 이거 혼자서 정리 가능하지 않나? 안 되겠는데요? 아 여기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만났어. 여기 아까 만났으면 이겼는데. 아 근데 뭐 또 게임의 일부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 자리에 이렐리아 들어가고 세트를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렐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아 아니 점프를 왜 하세요 거기서. 아니 아트록스야 니가 그걸 왜 먹어. 아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들어가시고요. 아트록스 이거 한번 갈라야겠다 나오면은. 모르가나 견제해야 되냐? 어 볼리베어 삼성 깜짝이야. 아니 뭐 견제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가나 견제 안 해도 되고요. 아니 그 이렐리아가 안 뜨네. 이렐리아가 리븐 일단 들어가고 아트록스 하나 갈라주고. 아 그냥 방파자도 너 해라 그냥. 됐다. 사일러스 삼성을 보면은 사일러스도 삼성에다가 승천의 부족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일단 여기 죽었고요. 들어가시고요. 아 여기 1대1이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더라도 초밥집 한번 보고 거기서 난동꾼 상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저 이제 내가 이제 그 사일러스도 이성이 붙어가지고 좀 세졌고. 야 코보코 엄청 커졌는데요? 아 여기 사일러스도 쓰네. 아 나 진짜 우디를 안 보일게요. 세트 이성에다가 난 사코 삼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마방각 하나 넣자 이걸로. 근데 쓸데없이 큰 보석을. 아 아트록스 저거 갈라줘야지 참. 탐켄치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렐리아는 아이템 한 칸 냅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일성이라 얘 어차피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길 수 있냐 코보코? 코보코 CC기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사이 애들 다 죽었고 코보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죽었죠 이거? 코보코 개웃기네. 아니 CC기가 몇 개야 도대체. 난동꾼 없냐? 아 여기서도 난동꾼이 안 뜨네. 사일러스나 먹고 삼성 볼까? 근데 여기가 사일러스 아 하나 있구나. 팔은 줄 알았네. 저는 사코 삼성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길라면은. 오코는 저기가 다 들고 가가지고 이미 조금 뭐 이제 오코는 좀 힘들 것 같고.
박한이성. 야 너무 많이 이것저것 붙었다 야. 저기는 아명 너해라. 그냥 처형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레드 치가 그냥 딱 알룬 포지션으로 그냥 아명이나 처형 집어넣읍시다 저거. 아 이거 너무 센데 여기가. 아니 근데 사실 95스택 정도 터트린 행운이면은 사실 웬만하면 못 이겨요. 근데 좀 아쉽죠 이거. 여기 조금 매칭만 좀 빨리 만났어도 여기 내가 이겼을 텐데 너무 늦게 만나가지고 매칭 여기가 운이 너무 좋았어요. 조우자도 그렇고 매칭 운이 여기가 너무 좋았어. 말이 안 돼 여기가. 너무 늦게 만났어. 노틸러스 삼성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봐 노틸 삼성각 나오잖아요. 이거 사코 삼성이 답이라니까 여기 잡으려면은. 50까지? 5코모 다 때려박았네 그냥. 용에서 마지막 리롤 땡겨가지고 노틸러스랑 사일러스 삼성만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 사일러스 그냥 죽어버리네. 사코 삼성 아니면 못 이겨요. 사코 삼성 뜨면 이길래나 근데? 아 이거 좀 떠야 되는데. 노틸러스가 하나도 안 떴네. 사코 삼성 안 뜨면 못 이겨요 이거. 아 못 이깁니다. 아니 10레벨에 이 정도 리롤 치면 솔직히 줄만한데 이거는 좀 운이 없네요. 어쩌겠습니까. 노틸러스 한 마리랑 사일러스 한 마리 남았는데 솔직히 이거 뜰만 했잖아요 이거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운이 없는데. 그냥 딱 그냥 행운. 저기가 행운이 좋았죠 그냥 전체적으로. 넌 행운 갈만하다야. 자 이번에 그 상향 먹은 코부코. 아 상향을 먹진 않았어요. 거대해진 코부코 한번 알아봤습니다. 포식까지 들어간 영웅 코부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